자, 안녕하십니까. 구시작진 프로 김영 프로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오늘 제가 뭘 들고 있잖아요. 이거 뭘 할까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뭐 감기, 정말 이 온유월의 감기라고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 제 동생도 지금 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건강하게 운동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손도 잘 닦으시고, 청결만 유지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이 지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제가 그 오늘은 뭘 할까 했더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그 백을 깨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90에서 자꾸 이렇게 못 올라가시는 분들 혹은 백을 못 깨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 백을 못 깨시는 분들이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라 그럴까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인드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 아, 야, 이거밖에 안 남았네? 가 아니고, 야, 이만큼이나 남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으신데요. 특히 그 100을 막 깨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90을 막 깨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처럼 깨지 못하고 한두 개 차이로 긴장해서 못 깨게 된다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스코어 카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출발하겠습니다. 한숨밖에 없어요. 후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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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김프로가 좀 미리 좀 준비를 해봤어요. 뭘 준비를 했냐면 이런 보드판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 두 번째 카메라에선 보이는데 첫 번째는 잘 안 보이고 자, 이런 보드판에다가 준비를 했는데 뭘 준비를 했냐면요. 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차후에 뭐 파3나 파4, 파5 공략법을 알려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캐디가 모든 걸 다 적어주기 때문에 그 내가 뭐 잘 쳤는지 못 쳤는지 이런 게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1번으로 해서 뭐 했고 2번으로 해서 뭐 했고 이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네, 김프로 같은 경우는 그 일본에서 골프를 할 때 캐디가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이 잘 나거든요. 지금 물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는 이상하게 기억이 잘 났어요. 왜냐하면 스코어 카드를 자기가 적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처음에 80 정도를 치기 전까지는 뭐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가 스코어 카드를 작성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거를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것만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준비해 놓은 게 대략 이렇게 써놨습니다. 스코어 카드를. 스코어 카드를 써놨는데 1번부터 18번 홀까지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써져 있죠? 여기에 타수, 자기의 타수를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 퍼팅수를 적고 OB가 났냐 안 났냐는 동그라미 X로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저드에 빠졌을 때 그냥 체크하시면 되고 BS, 벙커 세이브 이건 뭐 별로 그렇게 적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골프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반전, 후반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색깔을 좀 바꿀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전반, 9번홀까지. 여기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9번홀까지와 그 다음에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전반과 후반만 생각을 해서 내가 전반에 잘 쳤어 그러면 막 희희낙낙거리다가 후반에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전반에 너무 못 치면 에휴 후반에도 안 맞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너무 크게 가지 마시고 전반과 후반이 아니라 농구처럼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이런 식으로 4개로 한번 쪼개보세요. 4개로 어떻게 쪼개시냐면 1번부터 5번홀까지 이렇게 한번 쪼개고요. 그 다음에 요까지죠. 여기 9번홀까지 쪼개고 그 다음에 10번홀부터 10, 10, 11, 12, 13, 14번이니까 이렇게 14번홀까지 쪼개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눠보세요. 자, 이렇게 나눠보시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마음이 일단 편합니다. 아 내가 전반 후반 못 쳤지 이게 아니고 전반전은 이렇게 치고 후반전은 못 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개로 나눠버리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기억하셔야 되는 거
특히 100을 깬다든가 90을 깨기 위한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1번 홀이 파4고 여기다 써놓을게요. 파4고 2번 홀이 파3 뭐 파4 요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4 파5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파4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4번 안에 넣으면 파고 3번 안에 넣으면 파고 5번 안에 넣으면 파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따블을 했어. 그럼 거기서 맛이 가는 겁니다. 에? 아우 내가 따블이 났어. 아우 큰일 났네. 이렇게 맛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100 이상 치시는 분들 아니면 90대 후반 치시는 분들은 따블이나 쓰리풀은 자주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맛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파4 자세히 봐야 될게요. 파4, 파3, 파4, 파4, 파5라면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를 파6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6, 파6, 요거는 파5, 그 다음에 파6, 파7, 파6, 파7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72가 파가 아니라 두 개씩 다 더하니까 더블복이니까 108, 예? 108, 108. 108이 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08이. 그러면 야 씨 이게 뭐야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못 치시는 분들은 108을 우습게 치잖아요. 그죠? 예, 캐디가 뭐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를 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아무튼간에 일단 김포를 믿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1번으로 해서 예? 1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따블을 했다고 쳐요. 이제 따블이야. 따블을 하면 실제 스코어는 플러스 2로 적지만 자기만의 스코어는 파가 되는 겁니다. 파. 요렇게. 예? 예를 들어서 파3에서 보기를 했어요. 보기. 보기를 하면 1원 더 요렇게 1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4에서 야 재수 좋게 여기 파를 했어요. 파. 파를 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4에서 아 더블 했어. 더블. 아 트리플 했다고 칩시다. 트리플. 트리플 하면 플러스 1이 되고 파5에서 잘 못 치니까 예, 예를 들어서 파3 그 뭐야 트리플을 했어요. 트리플. 트리플 하면 에 8이 되니까 여기 원래 7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 실제 성적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 성적은 이게 2가 되고 그 다음에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마이너스 2면은 저 파프에서 마이너스 2를 했으니까 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이니까 보기 보기가 되고 그 다음에 보기가 아니죠. 3 플러스니까 3개죠. 3개. 그 다음에 파5에서 플러스 1. 그러니까 8을 쳤으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스코어는 21033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실제 스코어로 보면. 야, 오늘도 망했구나. 그렇지만 요 위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1이니까 요 위에서 1, 1 까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네 개가 모여 있으면 어떤 게 생기지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산했더니 뭐 여기서 여긴 진짜 못 친 거잖아요. 21033. 그죠? 만약에 여기가 뭐 좀 잘 쳤어요. 잘 쳤어. 여기가 뭐 이렇게 해 봅시다. 얘가 파5고 3고 4포가 있다고 쳐요. 이렇게. 자,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파를 했어요. 파. 자, 여기 보기했어. 여기 더블 파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치면 여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더블이니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런 숫자 잘 나오잖아요. 가끔 그죠? 0, 1, 2, 0. 그럼 이거 보세요. 그럼 뭐예요? 이거 마이너스 5나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만 따지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6원 더예요. 6원 더. 6원 더면 우리가 지금 몇 오바를 친 거냐면 108이니까 더블 보기 프레이도 아니고 더블 보기 프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씩도 했으니까 36에다가 2를 더하면 18을 더하는 거잖아요. 맞나? 예, 맞죠? 그럼 총 54가 돼야 된다는 거죠. 원래 스코어는.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6을 쳤어요. 이거 별로 좋은 스코어 아니잖아요. 2, 1, 0, 3, 3, 0, 1, 2, 0. 이거 별로 좋은 스코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6을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54에서 마이너스 6을 치니까 4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요 밑에 스코어, 요 밑에 스코어를 잘 보세요. 더블 보기 파 트리플 트리플
우파, 보기, 더블파 이렇게 하면 사실은 별로 좋은 스코어는 아니지만 내가 이 밑에 것만 보면 벌써 맛이 가는 거예요. 아씨 오늘도 54를 넘게 됐네. 아유 그냥 100 넘겠구만. 이런 생각과 오 좋아 마이너스 6이야 48이야 이런 식으로 나중에 생각했을 때 요 심리적인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5니까요. 그래서 요 특히 요 후반에 가면 갈수록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아 내가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망할 거야 나는 100을 못 깰 거야 이런 생각하시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1, 2, 3, 4로 나눠서 플러스 2씩 시켜가지고 더블 보기 프레이가 내가 파다라고 생각하시고 프레이를 하시면 쉽게 100을 깰 수가 있습니다. 쉽게 아주 쉽게. 그 예를 들어서 내가 90을 깨야 되겠다 90을 깨야 되겠다 이러면 제일 좋은 거는 요걸 뭘로 두느냐 보기 프레이를 하듯이 내가 플러스 1씩 다 시켜놓는 거예요. 원래 그 스코어에다 플러스 1씩 시켜놓으면 심리적으로 엄청 안정감이 듭니다. 요거 보시면 야 씨 이게 뭐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게 뭐야 이러지만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시면 정말 손쉽게 100을 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0도 굉장히 쉽게 깰 수가 있습니다. 80대로 들어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실전 한번 해보세요. 예, 굉장히 쉬우니까요. 좀 노력은 들어가지만 자기가. 예. 자, 아무튼간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은 그렇게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좀 귀찮긴 하죠. 내가 이렇게 써야 되니까 굉장히 귀찮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예, 골프라는 거는 항상 그 어디선가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예, 다른 곳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 마인드 컨트롤. 예? 그 어떤 멘탈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고 너무 막 아, 씨 오늘 안 돼. 전반 뭐 인상 있는 대로 쓰고 1번을 안 맞으면 뭐 아, 씨 또 안 맞아.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항상 좀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좀 즐기세요. 즐기시고 예,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는 스코어 카드도 자기가 좀 적는 그 연습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저희 그 굿샷 골프 아카데미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보시는 제가 시선이 이쪽에 와 있었네 여기인데 예,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많이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보통 한 90대 초반 그 다음에 90대 중반 그 다음에 1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은 오늘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을 실제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시면 정말 손쉽게 100을 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90도 쉽게 깰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아무튼간에 토요일인데요. 예, 내일 혹은 지금 필드에서 좀 땀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예,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이런 데 필드에 가셔서 실제로 한번 예, 그렇게 작성해 보시고 아, 오, 좋아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예, 김프로는 다음에 좀 더 좋은 레슨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